주신 영양 만점 샌드위치 맞습니다. 감사합니다. 뭐 드릴까요? 바쁘냐? 잠깐만. 나 이제 회사도 잘 돼가고 너한테 빌부터 사는 것도 미안하고 그래서 집을 옮길까 해. 너도 집에서 딴 데로 가. 너 같은 애가 그런 집에서 사는 거 안 어울려. 집을 떠나겠다? 어. 집을 떠나겠다는 게 아니고 날 떠나겠다는 거 아니야? 진아야. 무슨 씨도 안 먹히는 소리야. 너 갑자기 왜 그래? 네가 나 싫어하는 거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혹시 미라 언니랑 잘 돼가니? 내가 얘기했잖아. 언니는 우리 오빠랑 결혼할 거라고. 왜 그래? 왜 쓸데없는 데다 감정을 낭비해? 그럴 감정 있으면 나한테 좀 나눠줘봐. 왜 그렇게 못돼 왜? 진아야, 난 널 여동생이라고 생각해. 사실 너네 집하고 악연이 있음에도 널 내치지 못한 건 네가 고마웠기 때문이야. 그 집에 있는 동안 날 진심으로 대해줬던 건 너밖에 없었으니까. 가지마. 진아. 가지 말라고. 알았어, 나 네 여동생이야. 오빠. 오빠라도 좋아. 그냥 옆에만 있게 해줘. 부탁이야. 제발. 나 너 없으면 못 산단 말이야. 나 이제 어떻게 살아?